갯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 고막 채취를 위해 작업자들이 바닷물을 밀어내며 일제히 갯벌로 향한다. 이들의 작업 시간은 물때에 맞춰 결정된다. 뭇에서 갯벌까지는 약 1km, 넓이로 10여 분이면 작업 지점에 도착한다. 올해 79세의 송갑순 씨. 연로한 탓에 갯벌을 가로질러 오는 것이 버거워 널베 대신 바지선을 타고 왔다. 그래도 물때가 되면 그녀도 가슴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복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내려가서 이럴 때 많이 추워요. 아, 춥대. 고막을 밀면 안 추워요. 초봄의 이를 무렵까지 작업자들은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꼬막을 채취한다. 사철나는 꼬막이지만 추위를 이겨낸 꼬막이 최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작업자들은 갯벌을 다닐 때 뻘배라고도 불리는 널배를 이용하는데 갯벌에서 사용하는 2m 길이의 1인용 목조배다. 갯벌에 널배를 띄운 후 한쪽 무릎을 얹고 다른 발로 뻘을 밀어내며 노를 저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냥 걸어다녀도 힘이 든 갯벌. 널배를 끄는 데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된다. 바지선을 중심으로 최대 200m 반경까지 움직이며 작업을 하는데 도구라고는 빛처럼 생긴 꼬막채가 전부. 차디찬 날씨, 얼음장 같은 갯벌에 몸을 맡긴 채 7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한다. 앞부분이 스키처럼 구부러져 있는 널배는 작업자들에겐 일종의 교통수단. 고막을 잡거나 갯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다. 널배가 있어 일이 조금 수월한 편이지만 중노동이 따로 없다. 널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의 작업. 웬만한 사람은 한 발짝 걷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걷는 것은 물론 균형 잡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갯벌. 이들의 작업 현장이다. 한참을 뻘바닥 이곳저곳을 훑은 뒤 채를 걷어올린다. 채 안에 꼬막이 딸려 올라온다. 이게 무슨 꼬막이에요? 참 꼬막. 이 껍데기 두껍고 이 나이테가 있고. 그런데 이거 똥꼬막은 털이 부화하고 껍데기 이렇게 포개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입이 딱 안 맞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참 꼬막이요. 제사상에 놓는 참 꼬막. 꼬막은 크게 참꼬막과 새꼬막, 피꼬막으로 나뉜다. 여수만에서 채취되는 꼬막은 대부분이 자연산 참꼬막이다. 참꼬막은 양식이 되지 않는 데다 뻘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자라야 채취가 되는데 이렇게 갯벌 바닥을 훑어주는 것이 요령이다. 빛나는 게 잡혀요? 채를 널베에 걸어서 갯벌 바닥을 훑어주면 진흙벌은 빠져나가면서 참꼬막이 걸려 올라온다. 갯벌 바닥을 훑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꼬막 채취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채를 좌우로 흔들어 꼬막에 묻은 뻘을 털어낸다. 참꼬막은 뻘 5cm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채로 훑어주면 어렵지 않게 채취할 수 있다. 널배를 미는 동시에 뻘 바닥을 훑어야 하는 참꼬막 잡이. 모든 체력을 쏟아야 하는 작업이라 몸은 금세 녹초가 된다. 그래도 물때가 맞는다면 이 일을 걸은 적이 없다.
이들에겐 꼬막잡이가 생업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온게 죽게 하면 살고 왜 이렇게 아이고 힘들게 다 늙어버렸어. 꼬막잡다가 영하의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이들은 매일매일을 이렇게 갯벌에서 사투를 벌인다. 꼬막 두어 광주리를 담으면 널베에 실어서 바로 바지선까지 옮겨준다. 정박해놓은 바지선까지 이동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 참꼬막 무게까지 더해져 널베를 미는 것이 더욱 힘이 붙인다. 무게는 더 나가지만 널베를 미는 속도는 빈 널베일 때와 별다를 것 없이 빠른 속도로 나간다. 갯벌에서 잡아온 참꼬막은 바로바로 바지선에 장착된 선별기로 옮겨진다. 세척기를 통해서 꼬막의 뻘을 털어내면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꼬막을 잡아오면은 꼬막을 여기 기계 위에다 올려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포장까지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꼬막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상차까지 배 저기 선착장까지 싣고 나가는 겁니다. 뻘로 뒤범벅이 된 꼬막은 자동 세척기를 통해 깨끗하게 씻겨 나온다. 이렇게 세척된 꼬막은 작업자들이 일일이 불량 꼬막을 추려내야 하는데 잠시 쉴 틈도 없다. 알이 실은 참꼬막만 골라 선별해 놓으면 곧바로 차두라 불리는 그물망에 20kg씩 담아 옮겨놓는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다. 갯벌과의 싸움으로도 부족해 눈까지 더해진 셈. 기온이 떨어지면 체력 소모는 몇 배로 빨리 온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작업 속도는 더욱 더뎌진다. 널베를 미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눈발. 시야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작업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결국 채취 작업이 중단됐다. 바다 칼바람보다 더한 고충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휘날리는 눈발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널베를 밀어본다. 이런 날씨에서는 수십 년 된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 결국 바지선으로 널베의 방향을 틀었다. 잠시 바지선에서 눈이 멈추기를 기다려보기로 한 작업자들. 널베는 한 곳에 정박시키고 바지선에 오른다. 몇 시간째 계속됐던 갯벌 작업으로 엉망이 된 작업복은 간단하게 뻘을 씻어내고 뒤늦은 점심 식사가 이어진다. 꼬막 작업은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식사도 바지선에서 한다. 점심시간 겸 유일한 휴식시간이다. 뻘에서는 가능한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따끈한 국물에 허기를 채우기엔 떡국만한 것이 없다. 뜨거운 것을 먹으니까 몸이 싹 풀려요. 추운 것이. 예. 물이 안 젖을 게 손발은 괜찮은데 얼굴이 젖히지. 얼굴이야. 이렇게 눈 올 때는 막 눈이 얼굴을 때린 게 좋아. 바지선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에 송갑순 씨는
바지선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않는데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든에 가까운 송 씨에게 갯벌 작업은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다. 올라가서 성가셔서 안 올라가 쪽이야. 많이 잡혀야 좀 기분도 좋을 텐데요. 그래요, 많이 잡으면 좋지. 그만큼 비싸고. 이거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또 나가실 거예요? 네, 또 나가 잡으러 나가야지. 오늘 눈도 오고 그런데 좀 그만하시지 그러세요? 다 물이 들어야 가지. 늦은 점심을 마치고 다시 널배를 끌고 뻘로 향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도 눈발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거세지는 눈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다시 널배를 밀어 작업에 들어간다. 갯불이 얼어 널배를 미는 것조차 버거운데 팔다리 근육이 뻣뻣해지고 허리까지 끊어질 듯 아파온다. 눈을 헤치고 나가는 일은 고역 중의 고역이다. 힘들지? 어? 어째 그래도 돈 벌려고 힘들어도 해야지. 극도의 체력이 요구되는 참고막잡이. 수십 년 이상 갯벌에 단련된 그들이지만 매일같이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다. 널배가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길고 얕은 고랑이 파괴되는데 그 위를 또 밀고 가려면 표면이 거칠어져서 두 배는 더 힘이 든다. 그래도 중도에 멈출 수 없는 것이 갯벌 일이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해야 한다. 설상가상, 수확량조차 시원치 않다. 끌어올리는 채마다 꼬막량이 영 신통치 않다. 없어, 없어. 적은 수확량, 마음조차 편하질 않다. 꼬막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올겨울 한파로 인해 갯벌 표층이 얼어붙으면서 갯벌 밑에 서식하는 꼬막도 함께 동사했기 때문이다. 그게 10여 년 전부터 자연산 종묘가 사라지면서 연간 3,500톤에 달했던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바지선으로 돌아가는 길. 온종일 갯벌을 누빈 뒤 겨우 꼬막을 채워 돌아온 작업자다. 꼬막은 곧바로 선별기에 올려지고 일사불란하게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유난히 수확량이 저조해 품귀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벌교 참꼬막. 벌로 뒤범벅이 된 꼬막이 양수기로 퍼올린 물로 깨끗하게 세척돼 나오면 선별 작업으로 분주해진다. 작은 꼬막, 알이 없는 꼬막, 뻘이 든 꼬막 등 불량 꼬막들을 하나씩 선별해내는 손놀림이 일사천리다. 계속된 한파에 온전한 꼬막보다 동사한 폐꼬막이 절반 이상이다. 이제 바닥에가 꼬막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본래 많이 있던 바닥에서 한번 잡아내고 청소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안 나오죠. 바지선에서도 갯벌 못지않게 바쁘게 돌아간다. 선별된 꼬막은 그때그때 무게를 측정하여 망에 담아 옮겨둔다. 오후 6시 갯벌에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채취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뻘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은 정리해둔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좋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물 많이 좋았는데? 예, 나갈 수 있어요. 아는 바닥이라 바다를 잘 아니까 괜찮아요. 벌교 사람들에게 갯벌은 삶의 터전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질퍽한 갯벌에서 꼬막을 채취하며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다.